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휴가들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주 잠깐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휴가지에서 임영웅 씨를 문득문득 만나게 되더라고요. 휴가지에 들어간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 또는 배를 타는 과정에서 임영웅 씨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반가웠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를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성산, 뭐 제주 5일장, 그리고 비양도 이런 곳곳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주에 가서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특히 모래알갱이를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에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임영웅 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이그 식당의 주인장께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묵었던 리조트에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그네 얼굴의 정은혜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장면도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묵었던 리조트에서 조식을 먹는데 계속 임영웅 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도 제가 임영웅 씨 팬인 걸다 아니까 다들 웃으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곳곳을 들를 때마다 임영웅 씨를 만나는 반가운 순간들이 있죠. 오늘도 반가운 임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영웅 씨 이야기는요, 대명사라는 주제로 좀 전해드릴까 싶은데요.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임영웅 씨가 뉴스에 출연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봄에는 이제 시축 때문에 임영웅 씨의 파급 효과여서 사실 한동안 임영웅 씨의 시축 그리고 영웅시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잼버리 마지막 날에 있었던 케이팝 콘서트에 잔디 훼손 문제 때문에 임영웅 씨가 계속 소환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잔디가 상할까 봐 걱정해서 임영웅 씨가 소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이팝 콘서트가 잼버리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축구 팬들은 이 잔디가 상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콘서트가 열리고 나서 잔디가 손상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손상된 잔디는 완전하게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일에 FC 서울과 대구 FC, 공교롭게도 그죠? 임영웅 씨가 시축했던 날처럼 FC 서울과 대구 FC의 K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에 나서는 상황인데, 이 경기에 앞서서 복구 상황이 어떤지를 뉴스에서 다루면서, JTBC에서 다루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임영웅도 축구화 신고 밟은 상암잔디, 긴급 복구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제목을 써서 기사를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임영웅 씨가 왜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잔디는 아프다, 이렇게 그 자막이 지나가면서 곳곳이 패이고요. 누렇게 시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잔디가 이렇게 많이 손상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19일날 K리그 경기가 당장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괜찮은지를 리포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하루도 안 쉬고 나와서 지금 이 잔디를 복구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이 더운데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꿈을 그려가는 애착의 공간이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서 대형 콘서트 개최도 중단하기도 하고요. 여기 자막을 보면 임영웅 씨 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축 경기가 있던 날 임영웅 씨가 공연한 발이 나오면서 임영웅도 축구화 신고 노래했는데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 무너졌다는 게 팬들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디는 생물이어서 당장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보면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되고, 긴급 복구는 될지 모르지만 원상 복구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선민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임영웅 씨가 다시금 소환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예를 들다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 씨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이었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면에 임영웅 씨가 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면에, 이슈면에 임영웅 씨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임영웅 씨는 바르고 곧고 신중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도 회자가 되지만 저희가 이제 임영웅 씨가 잔디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 섬세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숙님께서 저희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더위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이 더위에 땀에 절어가며 일을 하는데 지금도 임영웅 씨 시축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도 임영웅 씨 시축날 영웅시대에 다녀간 날을 청소할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임영웅 씨 팬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피디님하고 저하고 진짜 너무 감명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영웅시대가 다녀간 자리는 청소할 게 없었기 때문에 임영웅 씨 팬들만 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임영웅 씨 간 것도 미담, 영웅시대가 간 것도 미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대명사는 임영웅 씨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그러면 임영웅이란 이름 세 글자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가수 산다라 박이 MBC의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했어요. 박소연 씨, 박효주 씨, 산다라 박, 레오제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산다라 박이 2NE1의 멤버가 되기 전에 필리핀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국회의원 했던 파큐어만큼 국민적인 스타라는 사실이 이제 다시금 회자가 된 겁니다. 필리핀에서 먼저 데뷔해서 활동을 하다가 2NE1이 됐고 활동을 하면서도 필리핀에 대한 애정을 계속 보여왔는데 필리핀에 갔을 때 시장 할머니가 다 알아봐 주시더라. 이제 본인은 필리핀의 임영웅이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산다라 박 씨가 가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대요. 김영철 씨가 필리핀에 그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김영철 씨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일 생방송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케이. 다만 김영철 씨를 출연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산다라 박 씨가 뒤에 댄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출연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산다라 박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본인이 하고 싶다면 이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죠. 산다라 박 씨 예전 별명이요. 필리핀 보아였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을 필리핀의 임영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영웅 씨가 이제 넘사벽이 되어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맘때가 되니까 피님도 약간 그러실 것 같아요. 작년 콘서트 때 생각나죠. 8월 달이면 그 이 마지막 콘서트가 열릴 즈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앵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만 단독 콘서트 마지막 서울 일정이 있을 때여서 많은 사람으로 운집되어 있던 콘서트장 바깥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아, 그리고 임영웅 씨가 신흥 공연 맛집이라며 이 콘서트를 얘기했던 것들도 다 기억나고 표정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콘서트 가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충격적이었던 몇 가지가 있었다면 저는 아비앙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앙또 영상이요. 지금 500만 뷰를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비앙또 음악 자체도 임영웅 씨 1집 앨범에 들어갔을 때 다들 놀라셨고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소화하는 임영웅 씨 능력도 놀랬고 또 하나는 콘서트에서 이게 영상과 함께 콘서트에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게 더욱 놀랐습니다. 게스트 한 명도 없이 진행하는 임영웅 씨의 공연에 어쨌든 이게 이제 힙합하고 그 도포자라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고유로 접합이 돼서 등장을 했고 임영웅 씨가 연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랬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10월 19일에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아비앙또 I am Hero 콘서트 2022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게 8월 16일 조회수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I am Hero의 수록곡인 아비앙또에다가 웅조 영상을 섞은 건데요. 임영웅 씨가 이 의상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아주 힙하고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데 임영웅 씨의 가창력에 더해져서 굉장히 멋진 아우라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곧 콘서트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사극 연기는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저는 애프터 라이크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이돌 댄스나 또 특별한 스페셜 무대가 있는지
점점 콘서트 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팬분들도 언제 콘서트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알 길이 없죠. 임영웅 씨가 소식을 전해주기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그, 뭐라 그럴까? 임영웅 효과? 임영웅 매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그, TS 샴푸 판매가 됐는데요. 매출 신화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번 방송을 했어요. TS 샴푸가. 17억 원의 매출을 내면서 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2일에 CJ 온스타일, 26일에 현대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뭐, 앞에 세 번을 보면 남은 두 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에서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공들여서 9주년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작년 7월에 임영웅 씨가 TS 샴푸 전속 모델이 되면서 이 TS 트릴리온하고 같이 인연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 샴푸 광고가 우선 임영웅 씨가 훨씬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젠틀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하여튼 너무 멋진 거죠. 샴푸의 요정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저도 좋아하고 우리 PD님도 좋아하는 블랙 앤 화이트 예 착장에다가 피아노 치는 모습도 너무 좋고 기타 치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세련된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샴푸 광고인지 임영웅 씨를 얘기하는 거지 헷갈리는 멘트도 참 좋아요.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올바른 길인지 나를 위한 길인지 정의로운 길인지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딱 임영웅 씨 얘기잖아요.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이게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단어 같은 거예요. 정직함의 위대함, 겸손함의 위대함, 진정성의 위대함. 그게 이제 임영웅 씨잖아요. 화보 보는 것 같은 아주 멋진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얼굴이 클로즈업된 모습을 보니까 다들 팬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광고가 맞습니까? 화보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얀색 셔츠가 잘생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은 그냥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이 흰색 셔츠, 흰색 티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정말 심쿵하고 설렌다 이런 말들도 있고 정직함의 위대함 임영웅,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바른 길을 가는 임영웅 샴푸 광고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요. 임영웅 아우라가 너무 멋집니다. 반듯하고 정결한 모습, 흠잡을 데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홈쇼핑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남은 시즌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써 세번 방송을 통해서 17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하니까 진짜 임영웅 씨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임영웅 씨의 이런 이미지가 TS라고 하는 샴푸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명 챔버 오케스트라의 김동일 사무총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죠. 단장님도 예명 예술단의 단장님도 임영웅 씨 팬이어서 그 예술단 안에 임영웅 씨의 사진으로 도배된 방이 있고 또이 젊은 성악가도 임영웅 씨를 참 좋아한다. 임영웅 씨의 진짜 팬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임영웅 씨와 함께 무대에서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예명예술단에서 임영웅 씨 노래를 많이 커버를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앵콜을 할때 임영웅 씨 노래 커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이번에 공연이 잡혔습니다. 9월 9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7시에 제7회 예명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정화된 밤이 공연 일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시간이 되셔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가시게 되면 임영웅 씨 노래가 그 이제 클래식으로 연주되는 걸 앵콜 곡에서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는 곡목들을 보니까 이 정화된 밤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이 이제 정기연주회의 레퍼토리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도 이번에 레퍼토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있고 인터미션 있고
두 번째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예명예술단에서 임영웅 씨 노래 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번에 가시면 직접 현장에서 젊은 연주자들이 클래식 스타일로 연주하는 임영웅 씨의 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 천안에 사시거나 근처에 사셔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자는요, 9월 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7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티켓 가격은 무료입니다. 이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어가지고요. 천안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석이 무료라고 합니다. 김동일 성악가를 비롯해서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으실 수 있고 임영웅 씨 곡이 클래시컬하게 연주될 때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좀 시간을 좀 내볼까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독자분들 중에 계셨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